과민성 방광 증상을 해소할 수 있는 뭐 방법은 없을까요?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우리 심부 온도를 올려서 혈액순환을 좋게 만들 수 있는 좌욕이나 반신욕이 있고요. 그 밖에도 우리 여자분들 이제 그 출산하시고 나면 많이 추천받는 그 케겔 운동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것은 남자 여자 공통되게 과민성 방광 증상을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. 남자도요? 네네. 제가 그럼 한번 케겔 운동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. 먼저 저희가 운동하는 부위를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 대변이 마려울 때 대변을 찹듯이 한번 항문의 힘을 꽉 조여보세요. 이 괄약근보다 바로 앞쪽에 있는 괄약근이 요도 괄약근입니다. 그래서 남자분들은 음경 뿌리까지 힘이 들어가게, 여자분들은 질 주변으로 힘이 들어가게 힘을 꽉 더 주시면 그 괄약근에까지 힘이 들어가고요. 사실 그냥 힘을 주다 보면 자꾸 배에다 힘이 들어가거든요. 그래서 배에 힘을 빼기 위해서 앉아서 할 때는 이 발끝을 이렇게 살짝 들고 항문에 힘을 주시면 훨씬 더 항문에만 힘이 잘 들어갑니다. 아, 네. 한번 풀어요. 오, 진짜. 오, 그러네. 잘 된다. 네, 이런 식으로 항문 주변에 힘을 주면 이 골반, 엉덩이 이 주변의 근육이 강화되면서 굉장히 괄약근을 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. 서서 하는 거를 잠깐 말씀드리면 아까랑 똑같은 방식으로 힘을 주시는데 서서 할 때는 발끝을 이렇게 꿈치를 들면서 꿈치 어떤 벽을 짚거나 탁자를 짚고 힘을 주시면 힘이 더 들어가요. 아, 더 들어가요? 이건 힘이 더 들어가요. 진짜 확실히 힙업되는 느낌. 이 느낌으로 괄약근 운동을 해주시면 많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. 운동할 들어가요. 어디에? 운동할 아니, 때 들어가요. 좋네요. 네, 좋습니다. 수시로 뭐 앉아 있을 때나 아니면 쉴 때나 대중교통 이용하실 때 수시로 해주시면 아주 효과적입니다.